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모르고 물집을 터트리거나 아니면 이제 딱지가 잡혔을 때 딱지를 뜯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 초기 대상포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2차 세균 감염을 막는 거거든요. 이제 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균 감염이 생기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따로 항생제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뭐그 상처 소독도 거의 매일 하셔야 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가적으로 더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대상포진도 전염이 됩니다. 근데 전염되는 그런 어떤 전염력이 일반 수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전염되는 어떤 시기도 굉장히 한정적인데 피부 증상이 있을 때만 전염이 돼요. 특히 수포가 있을 때만 전염이 되거든요. 전염되는 방식은 주로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근데 간혹 전신적으로 대상포진이 생기신 분들은요, 그 환자들한테는 공기 감염도 가능합니다. 아직 수두 항체가 생기지 않은 소아, 그다음에 이제 성인 중에서도 생기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접촉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 뭐 당뇨나 신장병이나 뭐 이런 질환이 환자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고 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혈액암 환자나 그다음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